가른토 들어보시죠. 가른토 가리다 토 말투 가리다 말투 이게 이제 정음 바로 소리라 그래요. 소리 같다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서기 전 2181년 그래 38자로 정성입니다. 정성. 자, 정성이 뭐냐면은 이 정자는 이렇게 정자예요. 정성이 뭐냐? 정밀하게 오르고 올랐다 이 소리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가림토가 수천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수백 수천자가 있었다고. 그 중에서 38자로 정형화시켰다. 정형화. 즉 뭐냐면은 이런 글자 기역자가 이런 글자 응? 이런 글자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요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갈고리 모양의 글자를 기역자로 이런 식으로 통일하자. 요거는 요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디에다가 이어진 거. 이어진 것은 이원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 붙어 있으면서 떨어져 있는 것 그거를 디귿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리얼은 붙어 있으면서 떨어지면서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리얼로 하자. 그래서 기역은 붙어 있는 모양이고 리얼은 이어져 있는 모양이고 모습이에요. 디귿은 붙어 있으면서 떨어져 있는 모양. 그래서 떨어지다, 달아나다, 이런 소리가 다 섞여요. 리얼은 흐르다, 부르다 할 때, 리얼자, 유동성이 있어요. 움직이는 모양이요. 그 다음에 미역은 뭉친 모양입니다. 똘똘 뭉친 모양이에요. 비역은 벌어진 모양이에요. 시옷은 서 있는 모양이고, 지옷은 지붕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 한 글자가, 한글이 가림토에서 나오는데,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를 소리 글자로 한 거예요. 네. 가리토라고 할 때 가리 또는 가리다 있잖아요. 가리다 뭘 가리요? 나눈다는 뜻이죠. 구분한다. 소리를 구분한다는 소리예요. 왜? 예를 들어서 이 나라 국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 국자로 딱 정밀히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자가 있는데 중국말은 뭐예요? 중국말은 고어라고 고어라고 예? 그럼 그 이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방마다 다 달랐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정음 38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지방마다 지역마다 다른 소리를 발음 소리로 정확하게 적자 이 소리.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자로 됐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현재 상태로 국이라 보면은 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가나 국자로 읽어. 예, 이미 정해버렸기 때문에 가림토 정음으로 정해졌어요. 즉 발음 기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서기 전 500년 이전에 이 글자가 있어요. 요게 명도전에 쓰여 있습니다. 명도전 발걸 명자 칼도 돈 전자예요. 자, 명도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옛날 명도전이 아니고 우리 동조선의 화폐입니다.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여기다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어요. 이거. 이 칼을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명도전이 칼 모양으로 된 돈이에요. 돈인데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꿀 문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 요거 보여? 요거는 오른손 쪽 손이에요. 오른손이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섯 개. 이거를 줄인 거야, 줄인 거. 이게 손가락이고, 손가락 셋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팔이고. 오른손인데, 오른쪽에 뭐가 있어? 오른손 쪽에 뭐가 있어? 오른손이 요걸 들고 있다는 거야, 요걸. 요게 뭐냐면은, 북입니다, 북. 북통, 먹통. 뭐가 알죠, 먹? 먹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실을 뽑아나가잖아요. 그 건축, 저기 자를 때, 그, 톱으로 자르고, 자르면은, 재가지고 자르게 되잖아요. 그 먹통이에요. 북이라. 그래서 오른손 쪽에는 북을 들고 있었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미 건축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돼 있어. 요게 뭡니까? 요거? 요거 많이 봤잖아. 한글에. 한글이야. 우짜잖아, 우짜. 응? 요게 새겨져 500년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돈에 요게 새겨져 있어요. 요게 우란 말이야. 발음이 우라는 거야, 발음. 발음을 우로 정한 거야. 정한 거라보다도 우라 발음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돈에다가 새겨갖고 터뜨리는 겁니다, 이게. 유통을 시키면서. 그래서 우로 읽어라. 단사들, 발음사들이에요. 자, 요런 식으로 된 게 또 있어, 이렇게.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 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 글자도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걸 또 뭐냐면은, 요는 왼손입니다. 왼손. 왼손에 뭐 또 쥐고 있어, 뭘. 요게 뭐냐면은, 요 밑에 요 뭐 닮았어요? 서울 추. 여기 나중에 이렇게 돼요. 사실은 세모 역삼각형. 가림통 문자에 요거 있죠. 요거 세모 있어요. 요런 경우는 요거는 모음이기 때문에 그냥 발음하면 돼. 근데 요거는 자음이야. 자음이 하나 있을 때는 그 당시 지금은 우리가 뭐 사 이렇게 모음을 붙이 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쉬어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냥 기본 모음. 아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둥근 모음 요 소리 저 이렇게 돼요. 요게 유승음 시옷이에요. 유승음 시옷. 유승음 즈 영어로 제트 발음 영어로 즈 발음이에요. 떨리는 발음이에요. 유승음. 요게 기본 모음 R을 붙이 O를 붙이면은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좌자가 된 거예요. 왼좌자.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를 좌로 읽어라. 그 당시에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좌가 된 거예요. 왼좌자입니다. 요것도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네 또. 지금은 요 각골문 형태인데 요게 형태가 되네요. 이렇게 되네. 이렇게. 에이? 지금 우리 이렇게 쓰죠. 네. 이게 뭐냐면 어인 여기 있는 발음이야. 어인, 왼이야. 왼. 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혹시 아시죠? 왼쪽 같은 왼쪽.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왼쪽이에요? 왜 왼쪽을 잘 맞을 때 왼자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오른쪽이 왼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뭡니까? 아. 왼팔이 영어로 뭐예요? 왼손이? 레프트. 레프트. 똑같아요. 자, 보세요. 레프트 핸드잖아요. 네. 레프트가 무슨 뜻이에요? 왼쪽. 에? 왼쪽. 그러니까 왼쪽인데. 아, 떠나다. 아, 떠나다. 떠나다. 또. 네. 또 있어. 떠나다 할 때는 자, 이게 리브. 리브. 자, 과거로 되어 있을 때 뭐예요? 과거사. 과거. 레프트 뭐예요? 떠나다도 맞는데. 나무. 나무. 요 뜻이. 왼 떨어져 있는 나무 떨어져 있는 나무 왜 주반서니까 요거를 쓰라 했는데 요게 뭐죠? 오른손이 영어로 뭐죠? 영어로 오른손 라이트 라이트 핸드잖아요. 그죠? 오른이 무슨 뜻이에요? 발음 그렇죠. 발음이요. 발음이 무슨 뜻이에요? 발음
발을 찢자고. 그럼 옳다고. 네. 옳은 소리, 옳은 손. 네. 예? 네? 네. 이게 정식 쓰는 손이고, 요거는 보조적인 손이다, 이 소리예요, 왼손. 그래서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은 필요할 때만 쓰고, 써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은 손이다. 융하고 톡! 떨어져요, 이 도미가. 완전 일체, 희한하게. 그래서 왼이란 말이, 아, 외져 있구나, 떨어져 있구나. 바꿔 대자, 외지다 할 때 외자 있잖아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른손은, 자, 이게 또, 요게 나중에 또 요렇게 되는 거 아니죠? 지금 요렇게 쓰잖아요. 요게 요렇게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같이 지금 쓰는 거예요. 한 글자 형태만 바뀌어졌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금까지 내가 찾아봐도 명도전이라든지 또 가야에 아라가야 저기 아라가야 어디냐면 하만이에요. 청운 마산 옆에 아라가야 하만에 아라가야 토기가 있어요. 토기에도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엑스도 있고 토기에 어마어마한 글자들이 많아요. 음정식이 많습니다. 이거를 상형 문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표 문자로 볼 것인지 인구 대상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형이면서 표 글자인데 표 글자로 된 문장을 제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남문조선 시대 때 가리토가 있었다. 올해 제가 예정한 게 뭐냐면은 가리토를 봉인받는 해로 학자들 그걸 제가 지금 계획을 짜고 있어요. 가리토 명도전만 해도요, 명도전 연구만 해도 끝나버려요. 근데 명도전 아무도 모르잖아. 명도전 아는 사람은 저하고 허대동 선생님하고밖에 몰라요. 그거죠. 그래도 보사선 문자. 그래도 내가 여기 이 책 쓸 때 제가 검증했어요. 그 보조선 강조선 글자 맞다. 왜? 자, 봅시다 이거.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글자. 이게 뭡니까? 이거 뭘까요? 요 글자가 있어요. 자, 봅시다. 그냥 우리 한글로 그냥 나눠. 니은 너 이 아, 이렇게 있어. 너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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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누에는 글자가 있었어. 요게 입을 쳐들고 있는 형상이고, 누에 잘 때 이렇게 목에 쳐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목주름이고, 요거는 몸통이고, 요거는 옆에 까만 점 많죠? 이렇게 있잖아. 눈에 또 없는 사람 있던 거. 그거를 딱 열기, 그거는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만든 글자예요. 너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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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개념이 되면 누에로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누에라고 하잖아요. 누에. 원래 누에란 뜻이 누워 잠자는 벌레란 뜻이에요. 눕다는 뜻에서 나온 게 누에, 누에가. 눕다. 누워 자다 할 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누에는 잠을 안 자면은 사부칩니다. 그죠? 그래서, 누에는 잠을 자야 된다 해서 누에 잠자라. 그죠? 암암한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그걸 다 뭐라고요? 우추상들이 만들고 쓰고 한 글자다. 이겁니다. 한쪽으로 이야기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고, 대표적인 글자는 다 그래요. 1, 2, 3, 4, 5, 6, 7, 8, 9, 10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중에 전에 말씀드린 데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오늘은, 자, 가리토, 그냥 한 글자가 아니고, 문장 떼그리로 나타났어요. 떼그리.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대련시의 고구려 유물 박물관을 계신 분이 있어요. 황 선생님.
그 유튜브에 여기 나왔어. 그 글자가 옷값에 옷값. 옷값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옷값. 옷으로 만든. 네, 옷값. 옷으로 만든 갑옷.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팔에도 새겨져 있고 다리에도 새겨져 있는 글자 이거 뭐 하는 거래? 내가 직접 확인한 거는 요 세 개인가 그래. 요 세 개인가 그런데 다른 거는 어디서 찾아낸 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새겨져 있대요. 요걸 내가 문장으로 된 걸 최초로 발견한 거. 문장. 아까는 단어예요, 그죠? 단어장 또는 사전이나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문장으로 돼 있어. 과연 무슨 말일까 이게? 이거 풀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문장으로 돼 있어요. 요게 언제 거냐면은 요게 출토지가 산동성, 산동성. 산동성이면 산동반도잖아요. 산동성에서 출토됐는데 고구려 유물로 보고 있어요. 고구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서기전 37년부터 668년까지죠, 서기. 네. 자, 이 산동성을 지배하는 때가 언제냐,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고구려 위에 뭡니까? 졸본부여라는 거 들어보셨죠? 졸본부여는 북부여의 후기입니다. 말기. 졸본부여는 졸본의 수도를 지냈기 때문에 졸본이라고 그래요. 그게 서기전 59년에서 서기전 37년까지죠. 38년, 37년까지 이렇게 돼요. 고구려가 37부터니까. 자, 요게 졸본부여인데 고주몽이 마지막으로 다스리고 그 위에 고무서 당군이 계세요. 고무서 당군. 고무서 당군의 사위가 고주몽이에요. 서기전 59년에 고주몽이 동부여에서 탈출해요. 유하부인이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피해가 일된 거예요. 그래서 고주몽이 동부여에서 자기가 사귀던 친구 오영기가 오이마리 해보라. 오이마리 해보하고 같이 떠난 겁니다. 그 당시에 동부여가 길림성이에요. 길림에 있었어, 길림에. 동부여가. 상추는 북부여고 수도가. 길림에서 동남쪽으로 도망을 치면서 나중에 도착한 곳이 졸본이에요. 졸본. 홀본. 홀본. 홀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 고무서 당군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는 도중에 또 세 명을 또 만나요. 의형제가 돼. 네. 급제사, 제사, 묵거, 무골, 세 명을 또 만나요. 그래서 일곱 형제가 천제를 지내요. 고천제. 홀본 스승에서, 홀본 스승에서 천제를 지냅니다. 다물흥반. 네? 나라를 다시 일으킵시다. 다물흥반. 다물은 다 물리자. 다 회복하자 이 소리예요. 다 물리자. 땜물 또는 대물리자 이 소리도 되는데 다 물리자. 어디까지? 당조선 땅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국시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광개토왕 장수 군자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다물. 그런데 서기전 42년에 서기전 42년에 자 요때 서기전 59년경에 고주몽이 소순호하고 결혼했어요. 소순호하고. 소순호가 누구냐? 고무서 당군의 둘째 딸입니다. 첫째 딸은 누구게요? 하소입니다. 박혜껏의 엄마입니다. 그게 언제 떠났냐면은 제가 연대를 추적해 보니까 박혜껏에는 서기전 69년생이에요. 박혜껏이가 고수몽은 서기전 59년에 소순호하고 결혼했어요. 파소는 남편을 잃었어. 제가 예상을 하던데 한나라하고 전쟁하다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유복자가 됐는데 69년에 태어나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거서관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박혁거세는 거서관입니다. 거서관이 뭐냐면은, 서쪽에 거하는 천자란 뜻이에요. 서쪽 땅을 지키는 천자란 뜻이에요, 제후. 오늘 가는 천자고, 고무선은 천왕이고, 왕의 아들은 천자 아니에요. 아들격은. 아들격인데, 진짜 아들은 아니고, 진짜 아들은 천왕자라 그랬지. 천자는 제후. 아들격의 제후라 뜻이에요. 자, 거서관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박혁거세가 자기 아버지의 직책을 이은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69년에 태어나가지고, 서기 전 57년에 박혁거세가 서랍을 해서 왕으로 추대되잖아요. 지난 육부 촌장들에 의해서 그때 소불도리공이 화백장이었단다고요. 박혁거세를 추대해가지고 왕으로 삼았단다. 자, 파소가 선도상 승무라 그래요. 그냥 묘사가 아니고 화랑할 때 그런 지책이란 말이란 말이에요. 유아부인도 마찬가지고 화백여랑이라서 여랑. 파소는 자, 선도상 승무 이렇게 불리죠. 도교식으로 불리는데 화랑할 때 그런 직을 수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파소가 친정으로 가니까 그 당시에 고무선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 위에 고두막함이 있어요. 고두막. 고두막이 천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건 아들이고 고무서가 쓰기 전 59년에 천왕이 됐거든요. 69년에 유복자를, 유복자로 저기 해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원래 서쪽에 있다가, 서쪽이 어디냐면은, 서기 전 108년에 위만조선이 망했잖아요. 그 지역입니다. 즉, 지금 압록군 말고 서압록 쪽. 서압록이 지금 요화, 지금의 요화, 그쪽인데, 다시 백으로 갔다. 친정을 돌아가니까 고무선은 그냥 태자예요, 태자.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소가 남쪽으로 자기 측근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저 동쪽, 예, 동해를 거쳐가지고 배를 타고 지난 땅에 서라벌에 도착하는 겁니다. 나중에 고무선가 천왕이 돼요. 한참 후에, 약 10년 후에. 그리고 나서 고주몽이 동부에서 도망쳐 오고 소선원을 만나가지고 사이가 된 겁니다. 이제 고주몽은 박혁거세 이모부가 혈족을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라는 북부열을 본국으로 모셨어요. 즉 신라는 북부열 또는 고구려의 천자국입니다. 그 역사적으로 나타나요. 광개토왕 때까지 나타난다니까. 광개토왕이 신라를 다 돌보자고 했거든.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간이라 그러고 나중에 마리간, 그서간, 차차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왕이가 이름 안 붙였어. 왜냐하면 왕은 군사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군사권. 군사를 부릴 수 있어야 돼. 그는 왕이란 말은 군사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왕이 안 돼요. 여기 이제 가림토로 우왕입니다. 요게 가림토로 우왕이에요. 예, 한자에는 요게 한자로 이렇게 왕을 쓰면서 그 당시에는 왕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자, 그서간, 자, 고주몽은 뭡니까? 고주몽은 해보수 천재의 아들입니다. 천재지자라고. 천재. 천재자라는 거예요. 천재지자. 천재자라고. 고무서의 사이가 돼요. 물론 고주몽의 시조라기보다도 보조 할배가 해모수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나오고 고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신이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가 미상인데 네 번째가 불리지라고 했어요. 불리지가 바로 또 해모수입니다. 이름 자체가 고모수이면서 해모수예요. 고시가 원래 해시예요. 해시.
해시가 원래 보시인데, 보시. 똑같은. 고구려, 고리 출신인 해모수가 승을 해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시로 내려오다가 고구려가 되면서 고시로 되는 거야, 또. 예. 그런 증상이 있는데, 예, 자, 봅시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요, 가림토를 가지고 제가 요, 옷은 내내 요 풀었어요. 요거. 제가, 요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는 대로, 지금까지 제가 가림토를 연구해온 대로 제가 풀었는데, 우선 가림토 38자 있잖아요. 그 체계를 좀 우선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가림토 38자의 음가는 한글하고 전혀 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세종대왕은 글자 모양을 다시 정형화하고 28자로 정립해서 여러 글자를 합자해서 만들어 쓰게 했다. 이 말 봅시다. 가림토 38자 요거 있어요. 요거는 똑같아요. 그죠? 아랴. 아랴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쓴다고 아랴가 아니고요. 저기 광복되기 전에 아야 요거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마지막에 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랴라. 요거는 위에 그냥 보통 아고. 그래서 아랴라는 거예요. 요렇기 때문에 아랴가 아니라요. 자, 요거는 중성모음 아입니다. 자, 아도 아니고 오도 아니고 중간 소리.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혀를 약간 둥글게 하면서 중간 쯤에서 나는 소리. 자연스럽게 영어로 보면은 이 소리 좀 아니냐.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요 소리 비슷하게. 그 다음에 이 그죠? 다 알죠? 이거는 으. 다음에 아. 다음에 으. 우. 오. 야. 여. 요. 유. 이렇게 되죠. 오비입니다. 오비라는 게. 몸소리 똑같아요. 우리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 음가하고 똑같습니다. 모음이 다르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 X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냐? X가 왜 X냐? 이게 아니죠. X자가 있어요. X. 그 다음에 이 T자 비슷하게 요 반대로 된 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이 있고 기역, 디귿, 미연, 미연, 시역, 지역.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자, 요, 특별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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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렇게 합시다. 자,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P자 비슷한 게 있어. 완전히 P가 아니고 P자 비슷한 게 있어. 그 다음에 리얼. 그 다음에 요게 몸으로 보면 애자인데 애자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이게 또 기역자가 또 위에 또 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 이게 치어시냐 무엇이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시옷이 두 개 있고 이게 기억 안에 왜 이게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있어요. 자, 음가 이 음가를 알아요. 음가를 보면은 윤도전 해석 못해요. 아, 그리고 요거 해석 못해요. 해석 못합니다. 음가를 보면
자, 모험은 뭐 말할 거 없고요. 됐어요. 자, 요거는 과연 무슨 발음일까요? X. 유물은 X. X는 음가가 뭐죠? 그러면 X겠습니까? 기역, 시역, 그죠? X, X. 또는 이거 자이로폰 할 때 Z 뭘까요? 그것이냐? Z. 요게 제가요 예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야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X가 과연 무엇이 이렇게 그냥 물론 자 나눠서 보면은 기역하고 시역자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글쎄, 글쎈가? 자, 봅시다. 요 글자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쓰기 전 1800년경 유물입니다. 많이 빠진데 통나무 예색이 있네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요걸 제가 풀어보니까 사 장 후 사 장 후 소전 후 소전 후 요거냐 아니냐 요거만 밝히시면 끝나버려요. 근데 요거를 유추해보건데 요거는 아 희어 대신 했었구나. 이거 희어도 없잖아요, 그죠? 희어 소리 없어. 여기 여기 영이 있고 희어 소리 없어요. 분명히 희어 있었을 건데. 그래서 아 요걸 요게 희어이 아니겠냐, 희어이 제일 가까운 소리가 아니겠느냐. 처음에 희어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집트 유물이에요. 이집트 부조에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새로 된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여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친해는 아니는데 실제로 있어요. 요 부조가 새겨진 인경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요, 요겁니다. 아세요? 혹시? 세트. 세트신. 세트신 많이 들어봤죠? 이집트신 중에서 세트신. 세트신. 그 양반은 까마귀 형 모자를 쓰고 지팡이 짚고 있어요. 요게 뭐냐면요, 요 새가 새입니다. 새.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아닌가 싶어요. 요거 두 개를 합치는 거. 위험으로 보면은 새이 되고, 시옷으로 보면 says. 그 다음에 후, says. 새 제후란 뜻이에요. 새후. 새 제후. 새라는 제후. 이거를 한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 위에 새조자. 이거를 올빼미 휴자라고 해요. 올빼미 휴자라고 하고. 요 글자가 요 모양 똑같이 나와요. 건너간 겁니다. 그런데 요 글자가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가림토가. 가림토입니다. 아무도 못 읽어요, 사실은. 우리만 알지. 우리는 가림토를 아니까. 요거는 그 당시에는 이, 우리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 발음상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새라, 새. 이 새. 요게 이제 미음이냐, 아니면은 유성음 시옷에 겹친 거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미음으로 보면 샘크 이래요. 근데 시옷으로 보면 셋후 셋후 그 다음에
무슨 엄마가 되고 그러면 세트 되잖아요. 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트시. 새가 새라는 제후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흐 소리구나. 흐 하는 소리가 세개 하면은 키읔이 되어버리죠. 키읔은 기역과 히읗의 합쳐진 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제일 가까운 음이 글수라. 왜냐면은 히읗을 강하게 발음하면 키읔이 되지만 히읗도 돼요. 사투리에 불 켜라 그러잖아. 불 올려라. 불 켜라 그러던 불 켜라 그랬어요. 불 켜라 그러던 근데 불 써라 그래요. 히읗을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 히읗을 강하게 발음하면 크스 크스 이렇게 발음이 된다. 요 저기 당중조선시대 세종대왕 때도 글자들이 복잡이 많아요. 뭐 애를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쇠철자든가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랬다 그래 내가 안 찾아봤는데 이게 뭐예요? 어, 어떻게 읽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쇠톨 철로 있는데 먼저 시옷을 먼저 딱 붙여 스텔인데 그거를 만약에 시옷 발음을 하면은 스텔인데 스텔 스텔이 뭡니까? 스틸 그렇게 하죠. 스틸이 뭐예요? 깡체. 이미 철을 발견했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옛날 철자가 또 이자래요. 옛날 고자가 이거래요. 봉이에서 만든 쇠라. 그러니까 이 스텔이 정체가 희한하죠. 지금은 이제 국외음화로 돼갖고 철로 되는데 세종대왕 때만 해도 스텔, 스텔, 스텔 그것이 서쪽으로 건너갔을까요? 스틸로 그럼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요 글자 또 히읗 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읗 대신이다. 요거는 조금 정체불명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틱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유형이고 기역이고 요거는 틱은 업으로 저기 위로 올려놨죠. 요거는 위형이고 유형이고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시옷이고 유성은 시옷이고 지옷이고 자 요거 요거 뭘까요? 요거 자 요거 뭘까요? 요거 구분되어야 되죠. 요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시옷에다가 위형이죠. 자음이 두 개잖아요. 뭐 이제 이렇게 읽어내 소리예요. 뭐 스트 요거는 뭡니까? 요거 요거는 세종대왕 글자 있잖아요. 요게 뭘까요? 요게 요게 요 정체만 밝히면은 요거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밝히냐면은 요거는 그냥 여린 최대한의 여린 그냥 자연스럽게 붙는 소리 구멍을 만약에 아라고 한다면은 음과가 없어. 그냥 아. 근데 물론 자 받침으로 쓰지 않았냐고. 아. 받침으로 받침으로 이렇게 아까 이게 예를 들어 봤잖아요. 요거 요게 왕이거든. 왕 받침으로 썼어요. 받침으로. 자 요게 뭐냐 이게. 요거는 바로 요겁니다. 두 개 산이형이야. 산이 즉 뭐냐면 아 이렇게 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아가 너무 쉬어지면 뭐예요? 하가 되죠. 쉬어서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쉬어지 됩니다. 정치우면 정치우면은 쉬어지 된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격음하고 요거는 대소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요거는 격음 센 소리 햇빛처럼 강한 소리 요거는 땅처럼 단단한 소리 대소리 요거는 센 소리 대소리 거센 소리 예. 단단한 소리 이제 이해되죠? 자, 치엇은 일치엇이에요. 요거는 바로 성지엇이네. 그죠?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고 시엇 요거는 시엇과 기역의 합자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누구는 이제 M자라고 보기는 보는데요. 시어 기억으로 보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거기 문자에 못 봤어야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D 아니냐? D. D. 네, D. 왜냐면은 특별히, 물론 뭐지, 이렇게 해야죠. D 해도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D를 했을까? 왜 요 글자가 있어요? 요 글자가, 이 글자가 있어요. 요 글자가 있습니다. 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게 바로, 예? 지. 지. 예? 지. 그치, 치. 잘 봅시다. 예. 하나, 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 일곱이죠. 지. 일곱이죠. 예? 자, 요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네요. 요거 많이 봤죠, 요거. 그죠? 자, 그때 숫자 남아있죠? 자, 요게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디귿, 이, 디, 요거는 리얼, 딜리잖아요, 딜. 요게 구경만 하라면은 질, 결과만 되면은 칠, 이렇게 돼요. 그래서 7입니다. 7, 7. 이렇게 변해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각골 문자에 7하고는 다르게 변해왔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글자, 이게, 7자. 각골 문자는 헷갈려요. 이렇게 올 10이라도 읽고, 7이라도 읽고, 막 헷갈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변해왔어. 그 다음에, 리얼. 다 아시죠? 리얼. 자, 그럼 요게 뭘까요? 그게 애인가? 애는 이렇게 안 쓰죠. 애는 이렇게 안 쓰겠죠. 지금은 우리가 애를 이렇게 쓰잖아요.